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3년 만우절날 아침 4월 첫날 즐겁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안전함으로 후퇴할 것이냐, 발전을 향해 전진할 것이냐는 당신의 선택이다. 끊임없이 발전을 선택하고 끊임없이 두려움을 이겨내라. 에이브러햄 매슬로. 제가 이 한 줄 명언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너무 좋고, 안전함으로 후퇴할 것인지 발전을 향해 전진할 것인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각자가 제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 스마일 팁을 드리면, 안전한 것도 좋지만 내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짝 앞서서 나가라는 말씀을 감히 오늘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만우절날을 감사 스마일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3월보다는 4월을 또 좋아하는데, 일단은 4월 첫날 제가 이 글을 보고 조금 좋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토요일이고, 또 감사 스마일 방송을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면 토요일날 방송을 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주 5일제가 되다 보니까 거의 출근을 갖다 하시는 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을 하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또 좀 쉬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또 제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좀 보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토요일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최근에 뭐 챗GPT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 스마일은 뭐 10대 때든 20대 때든 뭐 50대든 60대든 70대든 나이에 관계없이 계속적으로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0대 때 공부를 지금처럼 했으면 아마 어땠을까. 그런데 10대 때 공부하는 것과 지금 제 나이 때 40대 후반 제 나이 때 공부하는 것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움은 항상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갈구해야 되고 열성을 다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배울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시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아침에 특별히 이야기를 드립니다. 오늘 방송 드릴 주제는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기다리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릉 3기 신도시 S3블럭 나눔형에 대해서 당첨자 발표가 나왔는데, 안타깝게도 감사 스마일이 상담을 해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되셨고 어떤 분들은 안 되셨는데, 안 되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되신 분들은 또 LH에 또 검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검증을 잘 통과하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제가 일반 공급 당첨선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양정역세권이라든지 남양주 진접은 제가 패스하고요, 고향 창릉만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주택기간 3년 이상 2190만원, 55타입은 1300만원, 59타입은 1910만원, 그 다음 74타입은 2122만원, 84타입은 2170만원으로 이게 커트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84타입의 2170만원이 말 그대로 당첨을 했던 마지막 그 라인입니다. 물론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반 공급도 기본적으로 74 이상은 2000만원 이상이 당첨 안정권이었고, 그 다음에 59 타입 이하는 보시는 것처럼 2190만원, 46 타입은 좀 높았는데 상대적으로 55 타입은 좀 낮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보니까 59 타입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기 때문에 55 타입이 상대적으로 커트라인이 낮았다. 그래서 다음번에 고향 창릉에 또 이와 같은 나눔형이 나올지 또 일반형이 나올지 선택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양이 한 두세 개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커트라인을 갖다가 생각하시고, 최소 무주택기간 3년 이상을 갖다 채우시고, 그 다음에 청약저축 통장 금액을 2000만원 이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으셔야지 된다, 안정권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드리고, 여기에 일반 공급 중 잔여 공급은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여 공급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 많이 하셨고 착한 일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렇게 당첨의 운을 주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신문 기사를 토대로 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안의 임정희 기자님의 뉴욕 첫 사전청약 경쟁률 15.1:1. 이 사전청약 경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당첨자 발표와 당첨자 커트라인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당첨자 커트라인을 갖다 좀 보니까 생각보다 당첨자 커트라인이 높았습니다. 특히 제가 놀랬던 거는 나눔형 특별공급 당첨 결과 무선공급의 경우 고향 창릉이라든지 양정작수권 두 지역 모두 만점인 9점에서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됐고 잔여공급도 12점 만점에서 추첨으로 당첨자가 결정됐습니다. 제가 상당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릉 3기 신도시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다가 가질 줄 저도 이렇게까지 높을 줄은 몰랐고 특히 신혼부부라든지 미혼청년 이 미혼청년이라는 거는 40대 전까지 30대 후반까지 말 그대로 이제 혼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결혼을 갖다 하지 않고 싱글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청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혼부부 특공에서도 우선 공급은 만점 수준에서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향 창릉이 9점 만점에 우선 공급이 있었는데 만점에서 일단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잔여 공급 같은 경우에는 고향 창릉 같은 경우에 7에서 11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7점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정말 나라를 구하신 분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엄청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일반 공급 당첨 결과 우선 공급 대상자의 청약 저축 총액 당첨선은 평균 1,493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약 저축 최고 불입액은 고향 창릉 같은 경우는 2,520만 원입니다. 이거를 한 달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에 1,200만 원이거든요. 아니 1,200만 원이 아니죠. 1년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120만 원입니다. 120만 원. 그렇다고 하면 10년을 갖다가 했을 때 1,200만 원인데 아,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청약 저축 최고 불입액 2,500만 원이라는 게 정말 엄청난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감히 감자 스마일이 드리고 잠시만요. 제가 창릉 S3블럭 이 입주자 모집 공고 때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다 가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 중에 이제 사전 청약을 갖다가 이제 또 앞으로 계속 생각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팁을 갖다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꼭 중요하니까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S3블럭 말고 이제 B5블럭과 S11블럭이 이 두 개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선택형으로 나올 거고 이제 내년에 일반형하고 이제 뭐 나눔형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올해까지 2023년에 창릉 신도시에 계획되어 있는 거는 안타깝게도 선택형 한 곳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은 첫 번째로 청년 특별공급이 우선공급으로 만점으로 이제 추첨이 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도 우선공급의 만점, 그러니까 9점 만점이었는데 9점 만점으로 추첨이 됐고 자녀공급 같은 경우에는 저는 11점 정도 되면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그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신혼부부일지 미혼청년일지는 모르겠지만 11점도 안정권이 아니었다. 거의 12점에서 추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제가 이렇게까지 예상 결과가 나올지 몰랐는데 만점자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점자 중 추첨을 했기 때문에 가장 경쟁률이 낮았던 S3블럭 55타입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만점자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3블럭에서 떨어지신 분들 너무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일단은 미혼과 신혼부부 그리고 뭐 내 생애 최초까지 뭐 이런 건 다 뭐 다르겠지만 미혼과 신혼부부 우선 공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점수를 9점을 채워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 공급은 최소 12점을 갖다가 채우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11점 정도는 맞춰 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일반 공급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통장 납입액을 2천만 원 이상을 갖다가 해 놓으셔야지만 어느 정도 안정권이다라는 말씀 드리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진짜 거의 한 15년 정도를 갖다 청약 통장을 갖다 불입을 해야지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일단은 뭐 일반 공급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통장 청약 저축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감사 스마일이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 또 조금 미흡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에 관련해가지고 또 준비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한 다섯 가지 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릉 3기 신도시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계획하고 계시고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창릉 S3블럭 당첨자 발표를 보고 제가 알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산업청약 분양가가 본 청약시에 낮게 갈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착공이 올뭐 하반기에 지금 들어갈 것 같은데, 창릉 3기 신도시는 제가 보니까 나머지 뭐 하남 교산, 남양주, 광수, 부천대장, 인천 계양에 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20, 30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 50대, 60대에서도 지금 창릉 3기 신도시에 공공과 민간 분양을 노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미치지 않는 한 사전청약 분양가를 갖다가 본청약 때 본청약 분양가를 낮춰서, 사전청약 분양가가 지금 S3블럭 84 기준으로 5억 5천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 2029년도에 그때 가서 5억 5천에 아파트가 살수 있는 아파트가 있으면 제가 아무튼 그렇게 될 일은 없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창릉 신도시 인기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감사 스마일이 생각한 것보다 인기가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창릉 관련해 가지고 막 검색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어떤 뭐 다음 뭐 커뮤니티라든지 여러 뭐 그다음에 그 부동산 카페 같은 경우에서도,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창릉 신도시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내 집이 없으신 20, 30대 뭐 40, 50대 무주택자분들은 최1순위로 창릉에 들어오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도쿄 감사 스마일 TV를 애청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창릉 신도시에 관심과 인기가 높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창릉 신도시 착공 이후에 분위기는 정말 정말 더 좋아지리라 예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창릉 테크시티가 뭐 조성이 되고 자족이 되고, 뭐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이 되고, 창릉 신도시 주변으로 해서 창릉천이 3천억이 투과돼서 통합하천 사업이,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 되지만,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지만, 서울 용산 시대, 용산과 물리적 거리도 너무너무 가깝고요. 그리고 용산이 개발됨에 따라 가지고 반사 이익을 갖다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최인접해 되어 있는 용산과 떨어져 있는 거리로도 정말 엄청 가깝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거리가 12km밖에 도상 거리가 떨어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용산 시대에 가장 인기가 많을 창릉 신도시는 착공 이후에 더 많은 그런 인기를 구가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네 번째로는 뉴욕 정책이 좀 약간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뉴욕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공공 분양 주택의 하나의 이름이 바뀌었는데, 지금 이 뉴욕이 나눔형이 지금 LH에서 지금 해보니까 너무너무 지금 인기가 많은 거죠. 그래서 S3블럭의 이런 인기, 그다음에 양정역세권의 이런 나눔형을 보다 보니까 지금 수방사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성동 구치소 자리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LH에서 공공 분양 일반형으로 지금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지금 수방사는 나눔형으로 지금 전환을 갖다 지금 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 내에 지금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필지가 이렇게 정해지긴 정해졌는데, 지금 S3블럭도 원래는 민간 분양 필지인데 나눔형으로 변경된 거거든요. 그래서 영구 임대라든지 아니면 민간 분양의 필지 한두 개를 지금 새롭게 나눔형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분양을 하지 않을까. 이건 감사스마일의 뇌피셜입니다. 이건 확인되진 않았는데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3기 신도시 내에 나눔형의 그런 주택 공급을 아마 증가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게 가장 중요한 오늘 방송의 핵심인데, 창릉 3기 신도시에 청약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현실적으로 힘드신 분들은 이 창릉천 벨트를 끼고 있는, 뭐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는 삼성 원흥 지축 향동 덕은, 내가 좀 조금 그런 뭐 종잣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신 분들은 행진 화정까지도 충분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내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종잣돈이 없으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창릉 3기 신도시를 또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창릉 3기 신도시를 갖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창릉 3기 신도시 주변에 지금 현재 정말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30평대 지금 뭐 7억에서 8억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7억대, 8억대. 아직까지 원흥동일 7억대 매물 있고요. 그 다음에 20단지 아이파크 7억 후반, 8억 초반 매물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축에 있는 뭐 세트를 푸르조 같은 경우는 10억대를 아직 보수하고 있지만 나머지에 있는 뭐 한림이라든지 중흥이라든지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직 8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9억 이하의 아파트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 민간분양 아파트 분양가를 궁금해하시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은 9억 이상이 될 것 같다. 저는 조심스럽게 10억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10억이 넘어간다고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또 싫어하실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저는 9억 정도로 지금 민간분양가는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민간분양이 아무리 빨라야 지금 사전청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착공이 들어간 이후에 한 1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 2024년 하반기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 늦어진다고 하면 2025년에 민간분양을 사전청약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실제로 입주는 2030년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8억에서 9억, 9억에서 10억 정도의 분양을 해야지 그런 이해타산이라든지 시행사라든지 건설사가 이익이 남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에 지금 사전청약했던 분양단지에서 84 기준으로 해서 6억 중반, 6억 7천 뭐 이런 분양가가 결코 비싼 게 아니고 지금 원흥동일 아파트 7억대 아파트 가격이 비싼 가격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금액이면 9억, 10억이면 서울 가지 왜 고향시에 있겠냐 이렇게 또 반론을 갖다가 제기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일단 인플레이션도 지속적으로 될 거고요.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한 3, 4년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지는 않을 거고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에는 또 이렇게 또 달라질 것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께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언론 매체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올 하반기까지 주택 시장은 안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감사스마의 개인적인 생각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또 분위기는 또 달라질 것이다. 나는 또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물론 이 생각은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이고 감사스마일 TV를 애청하신 분들만 제 방송을 보시고 제 방송을 갖다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분들만 기울이시면 되고 아 그냥 너는 그냥 이야기해라 난 듣지 않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듣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우절날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거짓말입니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있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처음에는 믿지 않는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게 되면 믿게 된다. 그리고 저는 제가 예측하는 부분이 남들보다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뭐 남들이 한 1년 후에 생각했던 것들을 저는 한 1년 전부터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조금 남들보다 조금 빨리 앞서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자랑을 갖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 생각 자체가 제가 또 책을 또 많이 보고 또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그리고 이 지역이 지금보다는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 제가 은평뉴타운의 판자촌을 보면서 그게 개발되는 과정을 제가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삼성이라든지 원흥이라든지 지축 그 진행된 사항을 제가 다 보았습니다. 향동에 입주하기 전에도 가서 향동도 보고 덕은도 보고 그런데 입주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해간다. 또 삼성이 첫 번째 입주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었고 입주를 2012년도에 하고 난 2022년 만 10년이 되었을 때 이런 모습이 또 갖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창릉 3기 신도시의 모습도 앞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은 제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스마일 TV에 정말 많은 분들께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어찌됐든 간에 제가 그렇게 많은 분들께 인지도가 지금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방송을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특히 창릉 3기 신도시에 사전청약이라든지 또 본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제가 허심탄회하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실 분들만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우절날 즐거운 또 토요일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창릉 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진 않았고 좀 멋지게 이제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 그러니까 벚꽃놀이 하기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또 생각보다 봄이 빨리 지금 또 왔습니다. 우리들 곁에 또 봄이 또 왔기 때문에 또 금방 또 여름이 올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갔는데 계절이 이렇게 변해가듯이 부동산 시장도 변해가고 또 많은 분들이 창릉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신 분들은 좋아서 너무너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입주 때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또 이런 또 걱정을 하신 분들께 제가 또 단호하게 그럴 일은 없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또 낙첨되신 분들께 희망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아직까지 기회는 남아있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창릉 3기 신도시에 내집 마련을 꼭 하시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오늘 아침에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스마일은
창릉 신도시가 내 마음속의 원픽이고 서울 및 수도권에서 가장 빛나는 신도시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스마일TV 애청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